안녕하세요, 빡키입니다. 요즘 경제도 안 좋고 회사도 싱숭생숭해서 억장이 와르르맨션. 그럼 혹시 내 오늘 주제는 와르르맨션, 우리의 만행 자판기 짱구의 최고 걸작. 32년 대출 남은 집 폭발시키기 만행으로 강제 이사 왔던 다 무너져가는 이 맨션. 만인의 연인 오수장을 배출한 맨션이기도 하죠. 와르르맨션이 나왔던 8기가 2008년에 방영했으니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지금 울컥한 아재 나오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니값 제대로 하는 와르르 맨션. 이름대로 바로 무너질 것 같이 허름한 맨션이죠. 주인 말에 따르면 30년도 더 된 맨션이라고 하는데 2008년 방영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70년대에 지어진 할배 맨션입니다. 한번 쾅 차면 문 한쪽 날아가는 건 부지기수에 외벽은 톡 치니까 바로 떨어지고 전기를 조금만 써도 정전이 되질 않나. 집주인 말고는 에어컨도 없고 간판은 겨우겨우 달려있다가 얼마 전에 떨어져서 와르면으로 리뉴얼 됐죠. 가장 충격적인 건 욕실도 없다는 점. 화장실에는 변기랑 세면대밖에 없어서 목욕을 하려면 공중 목욕탕으로 가야죠. 심지어 크레용 신작 원작에서는 방유 화장실도 없어서 공용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설정이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오수장이랑 같은 화장실. 네, 변비를 추천드립니다. 뿅. 문득 드는 궁금증. 그럼 월세는 얼마일까요? 저 짱덕 빡퀴가 짱구는 못 말려 배경인 카스카벳이 부동산 가격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짜자잔.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와르르 맨션과 비슷한 맨션을 찾았는데요. 건물 외관도 2층 목조 건물로 비슷하고요. 준공된 지 31년에 평수는 7평가량. 방 구조도 화장실, 주방, 침실로 비슷합니다. 그럼 이곳의 월세는 얼마일까요? 우리 돈으로 35만원. 대신 여긴 욕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와르르 맨션보다는 환경이 좋아 보입니다. 이 지역 시세로 봤을 때 와르르 맨션의 월세는 30에서 35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건물이 낡은 만큼 엄청 저렴하긴 하네요. 이 월세도 밀린 오수는 무엇? 엄청난 다크포스의 틀리성애자 주인장 아주머니. 항상 꼬장꼬장하고 깐깐한 성격으로 이렇게 낡아빠진 건물인데도 검열은 특급 호텔 수준이죠. 와르르 맨션의 최종 보스나 다름없습니다. 조금만 쿵쿵대도 바로 샤우팅 날려주시는데 이런 느낌 아시죠? 한 번은 복도에서 운동금지, 빨래금지, 심지어 방귀금지까지 시키는가 하면 기분 안 좋은 날은 주민 방검열까지 하면서 고약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어디를 봐도 잘 관리한 건물 같진 않은데 이 아줌마는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엔 슬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남편과 딸이 길을 건너다 트럭에 치여 사망해 한순간 홀로 남게 되는데 그때 유일하게 남은 게 와르르 맨션이라고 하죠. 남들도 소중하게 아껴줬으면 하는 마음에 빡빡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그런지 죽은 딸아이가 생각나 아이들을 일부러 멀리한다는 슬픈 사연. 계속 츤츤대긴 하지만 짱아는 너무 귀여워하는데요. 짱구는 진심으로 싫어하는 것 같긴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와르르 맨션 사라진 캐릭터들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애니에는 등장하지도 못하고 삭제된 비운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기준으로는 이렇게 거주하지만 크레용 신작 원작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204호엔 수잔이라는 여장남자가, 206호엔 외국인 가랑이 입주해 있죠.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204호 수잔. 파리 날리는 게이바에 근무하는 여장남자인데 머리가 크다고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짱구 아빠를 방으로 끌고 가서 밤새 찝쩍 되기도 합니다. 역시 게이에게 인기 짱인 짱구 아빠. 얼핏 보면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스펙의 소유자인데요. 과거엔 미국군 특수부대 그린벨의 대원에, 국내 탑3 대기업 란제르 브랜드 사장에, 16호의 흑표범이라는 우량폭주족 초대 총장까지. 하지만 수잔은 약과입니다. 206호 가랑은 세계 최대 금생산국인 다법교바공화국의 왕자로 취미가 무려 순금메달 선물로 주기입니다. 정략결혼을 시키려는 부모님을 벗어나 와르르맨 으로 도망왔는데요. 짱구네 가족은 어렵게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로 착각하죠. 광자에게 반해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프로포즈를 하기도 합니다. 둘 다 원작에서는 인기 캐릭터였는데 캐릭터 설정이 워낙 가격해서 그런지 애니에선 등장 한번 못하죠. 지금 나와도 재밌을 캐릭터들 같은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204호에 거주하는 형사들, 마약 밀매범 스테로이드 현빈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했죠. 멀쩡한 사람들이지만 짱구에게 낚여 와르르 맨션에선 얼굴 때문에 부인이 도망가고 팔이 부러진 아버지, 썰렁개그 증후군에 걸린 불쌍한 아들로 통하고 있습니다. 국내판에서는 조용히 끝났는데 사실 원판 내용이 많이 삭제됐었죠. 무삭제인 원판은 완전 매운맛입니다. 스테로이드 현빈을 쫓던 건 형사 일행만 있던 게 아니었는데요. 갑툭튀 총든 괴한 등장! 조직에서 고용한 살인청부업자로 짱구를 인질삼습니다. 총질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가 짱구 X구멍 원콤에 넉다운! 애들도 보는 만화인데 마약의 총의 인질극이라니 후덜덜한데요. 크레용 신작 원작은 이보다 심한 핵폭탄 맛입니다. 이 괴한이 총으로 안 되자 심지어 수류탄까지 꺼내죠. 역시나 짱구의 활약으로 평화롭게 끝나는 듯 했지만 짱구가 수류탄을 갖고 놀다가 와르르 맨션을 폭파시키고 맙니다. 짱구네 집에 이어서 이 콤보 달성! 그래도 다행인 건 초가프 가랑이 와서 다시 지어줍니다. 와르르 맨션 이웃들이 잠시 짱구네 집에서 머물기도 했었죠. 집을 두 개나 태워먹다니 짱구도 참 대단하네요. 오늘은 소름 돋는 내용 위주로 소개하긴 했지만 한국판에 나오지 않은 훈훈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짱구네가 이사 간 다음 주인장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죠. 벽에 구멍 낸 걸 고백하며 수리비와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반전인 건 주인장 할머니는 원래 알고 있었다는 거. 츤데레 맞네요. 오늘도 훈훈하게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요게 왓치.